지지해 주실 연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천 당협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백영현 부위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백영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동면 주민 여러분, 우리는 다가오는 3월 9일에 그동안 무능한 정권으로 인해서 성장 동력이 멈춰선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위대한 선택으로 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을 뛰게 할 그런 각오로 여기에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권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경제, 외교, 안보 어땠습니까? 정말 형편없는 5년의 세월이었다고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동안 경제 이론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 그걸 인해서 또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을 하고 또한 임대차 3법, 또 28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경제는 폭망하였다고들 말씀하십니다. 또한 외교 안보는 어떻습니까? 외교 수백억 들여서 해외 정상회담 나가서 외국 정상들과 오찬장 만찬장에서 왕따당하는 외교, 또한 안보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성공단에 국민의 혈세 수백억 원을 들여 축조해놓은 남북 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폭파해버려도, 또한 서해상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총격을 강해 불태워 죽임을 당해도, 또한 우리 대통령 보고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고 조롱을 하여도 아무 말 못하고 경고 한 번 못하는 이런 무능한 정권, 위선적인 정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5년간의 무능하고 위선적이면서 국민들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기 해서 한없이 갈등하게 만든 위선의 정권, 무능하고 위선적인 정권을 이제 5년간 우리 국민들께서 참고 참고 참으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 국민이 하나되는 통합된 세상이 오나보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무능하고 위선적인데 더해 썩은 내 진동하는 그런 사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운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동 게이트들 아시죠? 대장동 게이트는 그들의 측근이 몇 명이 만든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라는 시행사를 세워놓고 약 3억 5천여만 원의 투자금으로 1조 원의 수익금으로 그들에게 돈벼락 남겨준 그런 썩은 내라는 게이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조 원의 돈이라는 것이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1조 원의 돈이라는 것은 우리 15만 포천 시민, 15만 포천 시민이 1년간 살림살이하는 포천시 예산이 1조 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그들 몇 명 측근들에게 돈벼락을 안진 그런 후보, 그 후보가 대한민국을 이어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러한 썩은 내내 진동하며 무능한 그 후보, 거기다가 더해서 어제 한 말을 오늘 뒤집고 오늘 한 말을 내일 뒤집을 거짓말의 달인, 거짓말의 달인이 또한 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3월 9일 위대한 국민적 선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호 2번 윤석열 후보, 참 마음이 따뜻한 후보입니다.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알고 서로 소통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내 통합의 리더십이 있는 그런 후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윤석열 기호 2번 후보는 정치적으로 빚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면 어떻고 정의당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또한 안철수의 국민의당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당평을 통해서 정말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통합의 정권을 갖추어 국정을 운영한다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청년들, 미래의 세대는 정말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갈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만들 그러한 후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렇듯 정말 좌파 정권, 운동권 출신 몇몇이 운영하는 국정, 이제는 신물이 나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데, 거기다 더해 썩은 내 진동하는 거짓말의 달인 이분이 대한민국의 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검사를 사칭하면서 술 먹고 운전대에 잡았던 그분을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운전하도록 운전대를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좀 전에 우리 유세단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 3월 9일 그 위대한 선택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꿈과 희망 가지고 있는 미래 세대에게 떳떳한 대한민국을 남겨줍시다, 여러분!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능한 정권, 부패한 정권에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우리 백연영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